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제1당,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뒤숭숭하기는 서로 막상막하 이런 것 같은데,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한테 아주 대놓고 들이받는 거 보면 청와대 여당 내부의 갈등도 슬슬 끌어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선거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죠. 선거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주도권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다만 지금 아직은 이 청와대 여당 쪽의 이 갈등이 아주 그냥 확 터져 나온 건 아니어서. 네. 그리고 설령 터져 나오더라도 그 아까 막상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새정치연합처럼 그렇게 어지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뭐 워낙 높은 상황이고 당 장악력이 높은 상황이어서.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뭐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지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권, 20대 총선 공천권을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라는 요구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어제 그 새정치연합이 그 혁신안을 공천혁신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 여야가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서 여야가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안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라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고. 마치 금거옥조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요. 이것이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실적으로 여야가 함께 치르는 게 어려워진 마당에.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왜 계속 고집하느냐. 가장, 어쨌든 지금 야당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이렇게 물갈이도 하고 그러면, 여당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 공천 과정에서 좀 새 인물들도 내세우고 또 뭐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그러려면 빨리 그 방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친박계 좌장 격인 서통원 최고위원은 이 오전에 기자들한테 김무성 대표가 정책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정치 생명을 건다고 했으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언론은 이걸 보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좀 그런 거는 과하고, 어쨌든 이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줄곧 주장을 해온 이유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명분은 잡았지만 친박계 배제. 그렇죠.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은 나 공천권에 관여 안 할 테니 청와대도 공천권에 관할 생각 말라. 으흠.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청와대나 친박계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워 했던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도 보면 내년 총선이 4월에 치러지니까, 4월에 치러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물론 대선이 있는 해는 사실상 레임덕이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그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청와대 협치 입장에서는 이 여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사실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온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나 또 이 황진영 사무총장 오픈 프라이머리를 매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워딩을 잘 보면요. 네. 완전이라는 말이 아.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선제 혹은 국민 공천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출구를 열기 시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야당이 어쨌든 혁신안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야가 함께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지 못하는 게 예. 야당 때문이다라는 명분도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출구 전략을 못을 할 텐데 예.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막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럼 나 안 하고 다른 거 할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출구를 만드는 예. 그 과정이 지금 조금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울고 싶은데 뺨쳐 주는 것도 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여야가 공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겪게 되겠지만. 여야의 상황은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오늘 김무성 대표의 뭐랄까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친박이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됐어요 여의도에 바람이 좀 많이 부나 봐요 아, 예. 오늘 친박계가 치닫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보인 행동 양태를 보면 좀 짐작이 가능한데요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친박 주류하고 비주류가 아주 정면으로 대놓고 지금 서로 비난전하면서 이 다투는 반면에 예. 친박계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 각가지 비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김무성 대표 쪽의 이 대응은 굉장히 좀 차분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차분함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각을 세웠을 때 김무성 대표가 받을 데미지, 타격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쉽게 꺾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예. 다만 이제 나름 아 나는 이걸로 반드시 당신들하고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계속해서 내비친 것, 이 의중을 내비친 게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8시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하기 전에 1시간 네. 전에 당 국민공천제 ETF 회의를 이 비공개로 주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어차피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김 대표 주변에서는 이 당대표 2년 임기 채울 때까지는 어쨌든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지 않는 쪽으로 음흠. 그렇게 지금 전략을 잡고 있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불만스럽고 뭐 열 받고 뭐 이렇더라도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어쨌든 국민공천제 국민한테 공천권 돌려준다 이거는 어쨌든 명분은 좀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이 살아있는 그 사안으로 좀 뭐랄까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 나 이거 충분히 대들 수 있어 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예. 지금 전달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소극적으로 예. 그렇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은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겠지만 당장 막 뭐 이렇게 아주 당이 깨질 것 같은 그거는? 그런 분위기로 비화하는 일은 아마 없을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이 설슬 냄비가 달궈지긴 하지만 팔팔 끓어가지고 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수증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인내심이나 뚝심이 겉보기에는 꽤 상당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주변에 올해 김무성 대표를 봐왔던 기자들의 예. 공통된 평가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인내심과 뚝심. 그러니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명분은 나에게 있고 청와대한테
바로 맞섰다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대충 보이니까 로키 이른바 낮은 자세 저강도 전쟁으로 명분을 무기 삼아서 계속 지지근하게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계 나한테 너무 덤비지 마라. 예예. 응? 예. 나도 명분이 있고 정 모하면 한 칼 있다. 그렇지만 바로 치받아서 투닥투닥 싸우지는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어쨌든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 말 용어 그대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 본래의 뜻대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00% 여론조사 가능성, 여론조사 경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흘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출구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우면은 관심도 적당히 끌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염증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죠. 다른 당은 참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 지금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새누리당으로 갔으면 또 새누리당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나 아니면 그리 가서도 지금처럼 그러려나. 제가 쓸데없는 상상을 했죠. 네. 예, 그 여의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았어요. 자. 내일 다시 연결하십시다. 벌써 내일이 또 한 주의 끝이군요. 그러네요. 네, 예, 예.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